네 번째 퀴즈입니다. 이번에 바벌스 클럽, 이발사들의 클럽이에요. 어떤 클럽이 있었는데 이 클럽은 바벌스 클럽이라 불렸습니다. 이 클럽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아래와 같습니다. 그렇죠? 첫 번째가 이 클럽의 모든 멤버들이 적어도 한 사람을 면도를 해주는 거죠. 그죠? 면도를 해줬단 말입니다. 모든 멤버. 그리고 두 번째, 어떤 멤버도 스스로 면도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렇죠? 자기 수염을 깎은 사람 없었단 말이에요. 세 번째는 어떤 멤버도 한 명 이상, 두 명 이상으로부터 면도를 받지는 않았습니다. 그렇죠? 네 번째, 전혀 면도를 받지 못했던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. 완료형, 완료형, 완료. 그죠? 그리고 현재형, 완료형 이렇게 되어 있죠, 그죠? 그다음 완료에다 수동도 이렇게까지 들어가 있네요. 이 멤버의 숫자가 1,000명이 넘는지 아니면 1,000명이 안 되는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라는 거죠. 일단 이 사람은 있어야 될 거예요. 그러니까 면도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. 이 사람을 M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. 그죠?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? 첫 번째로 볼까요? 모든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은 면도를 해줬다고 되어 있잖아요. 이 사람이 면도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. A라고 하겠습니다. 왜냐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면도를 할 수는 없잖아요. 스스로 면도를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면도를 받을 has never been saved either. 그러니까 면도를 한 적도 없는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한 명이 더 있어야 되겠죠. 자, 그런데 이 사람도 누군가를 면도를 해줘야겠죠. 왜냐니까 모든 멤버들이 첫 번째 조건에서 모든 멤버들이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면도를 해준 거잖아요. 이 사람 해줄 수 없죠. 이 사람은 노잖아요. 노.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. 그래서 B가 있어야 됩니다. 그렇죠? 자, 그럼 B가 있으니까 B도 마찬가지 1번 조항에 의해서 누군가를 면도를 해줘야 되겠죠. 그런데 B가 노를 해줄 수는 없고 이 사람은 면도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A도 해줄 수가 없어요. 왜냐니까 A는 이미 N으로부터 면도를 받았잖아요. 그죠? 세 번째 조항에 걸리죠. 한 사람, 두 사람 이상으로부터 그러니까 면도를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B는 A를 해줄 수가 없고 따라서 B가 면도를 해줄 사람 C가 있어야 되겠죠. 그죠? 글자를 좀 작게 놓았네. 지워버리고 C가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. C도 역시 D가 필요하죠. 똑같은 논리로. D 역시 똑같은 논리로 E가 필요하고 이게 끝도 없이 진행되는 거잖아요. 따라서 무한대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. 이 클럽의 회원수는 무한대여야 되는 거죠.